보통 사람들은 이적 시효를 위한 멘토라 그러면 누굴 생각할까요? 김태우? 나영석? 이영돈? 오늘 이분 저와 진짜 막역한 친분 때문에 시간을 내주신 분이에요. 물론 친형제만큼은 아니지만 의형제? 저랑은 예, 자주 만나서 당구 치고 당구가 주가 아니라 이제 주로 예술적인 고뇌를 함께 나누는 그 사이입니다. 너무 친해가지고 뭐 예. 아니 또 이렇게 이러고 다녀요. 제가 만화가 강푸 씨하고 같은 동네 살아서 친한데요. 강푸 씨가 언제 뭐 그 이적 아냐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서 같이 한 두 번 봤나. 근데 계속 친한 척하고 친구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적 쇼를 런칭하는데 감독님 그 뭐야? 뭔가... 이적 쇼가? 아니 얘기했잖아 어제 전화로. 너 자세히 못 들어. 내가 바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적 쇼 뭐야? 내 쇼. 우리 집에 텔레비가 안 나와. 무한도전도 안 봐? 목욕탕에서. 무한도전보다 좋은 프로. 무한도전보다 좋은 프로가 가능할까? 내가 하니까. 어떻게 가능하지? 자기가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 재밌는 친구죠? 원래 사람 이름 달고 하는 식으로 한 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을 요새 많이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무한도전에 나왔던 아저씨가 하는 거 아니야? 요새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지금? 지금 최고잖아, 최고. 뭐가? 유승환 감독이. 그 내 입으로 말을 못하지, 최고라는 거. 아, 베를린 정말 죽이던데?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 700만 넘었나? 716만? 7만? 그렇게 세? 아니, 뭐, 나는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진짜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나는 본 시리즈보다 낫더라. 지금 몇 시지? 가야 돼? 지금 나 영화제 가야 돼, 이태리야. 일단 흥행 감독이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 흥행이 될지, 이적 쇼가. 하정우 불러. 하정우 아니면 전지현. 이적 쇼에? 그 축가 불렀었잖아. 전지현 축가 했지. 그래. 아니, 나 이렇게 다시 보더라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알았어. 아니 근데 전지현을 부를 수는 없어.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아이유나 이적쇼에? 응 아이유. 아이유 진짜? 아이유 나랑 노래 같이 했잖아. 자기 아이유하고 전화 돼? 문자 될 거야 아직. 수지. 수지 아이유는 나도 보고 싶다. 한번 잘 마련해 볼까? 그럴까? 요구르트 먹으면 돼. 요구르트? 그럼 좀. 근데 이거 방송을 하긴 하는 거야? 아니, 하지. 언제든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전화기 항상 켜놓고. 아 그래 이런 얘기 좋다. 그럼 이런 거 그 모임에는 언제 나갈까? 무슨 모임? 자랑과 험담? 요새 얼굴도 못 봐서 다 뿔뿔이 터져가지고. 빈 자리 내가 채우면 되잖아. 굳이 왜? 아니 근데 그분들이 날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누가? 아니, 거기 봉 감독님이나 박 감독님이나 뭐 박찬욱 감독님이 요번에 스토커 음악을 필립그라스하고 했거든. 음악 좀 별로던데? 말씀드릴게. 갈게 하여튼 요 다음 모임 때 복숭아 같은 거 사들고 갈게. 우린 또 현철 좋아하니까. 그래 하여튼 고마워. 현철까지는 너무했나? 따뜻하게. 근데 나도 말리는 것 같다 이거 가지고. 괜히 나온 거야. 오 맞았다 맞았다.